041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M입니다. SM, 은,는 동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을 기획해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종속회사의 경우 광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영상 콘텐츠,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소속 아티스트로는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차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127, NCT 드림, 슈퍼램, 웨이비, 에스파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법인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및 태국, USA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시 주요 종속 기업인 SM 컬처 앤 콘텐츠는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SM 엔터테인먼트 재팬은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 대시 우수한 콘텐츠 개발력을 기반으로 저작권 등 다수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소속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 발매 위축에도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및 매니지먼트 활동 증가, 광고 대행 부문의 취급고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및 종속기업 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엑소의 완전체 컴백 및 에스파의 정규 앨범 발매 등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 확대, 신규 그룹 데뷔, NCT의 월드투어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SM의 시가총액은 2조 80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M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위입니다. SM의 상장 주식수는 2383만 900한 주입니다. SM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M의 퍼은 38.04배이고 추정 퍼은 2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72.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4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99원이고 추정 EPS는 4,42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10배. 28,7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2이며 목표 주가는 13만 4,08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 원, 675억 원, 9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03억 원, 1332억 원, 820억 원입니다. SM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번지 10%이고 유보율은 5654.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A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만 7,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만 1,000원보다 3,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만 7,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M의 종가는